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꾹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양이 두 마리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꾹TV를 지금까지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꾹냥이 꾹순입니다. 벌써 8년째 동거 동락을 하고 있는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은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꾹냥이 꾹순이 소식을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꾹냥이 꾹순이가 충격적이게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벌써 8살 차거든요. 이제부터는 조금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런 나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는데 뭐 생각보다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작부터 왜 꾹냥이 꾹순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물 먹으러 갔는데 이제 꾹냥이 꾹순이의 물건 하나를 보고 제가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물건이 뭐냐, 바로 이런 데서 스크래치를 하고 있었던 거. 바꿔주긴 해야 되겠다. 해리포터의 그 해그리드 있죠. 해그리드 머리가 스크래처라고 하면은 모든 고양이들이 발톱을 갈면서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 굉장히 필수 요소거든요. 스크래처가 종류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거든요. 카펫 재질이 있을 거고 면소재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골판지 재질이 있습니다. 꾹TV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판지 재질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골판지 소재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애들이 스크래처를 할 때 뭐 가로날림 요런 것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꾹냥이 꾹순이는 택배가 만약에 배송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을 빼고 빈 택배 박스 안에 들어가요. 거기서 바로 스크래치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꾹냥이 꾹순이는 진짜 이 박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골판지 재질로 스크래처를 굉장히 많이 사주는데, 이번에 제가 골판지 스크래처를 좀 찾다가 어마무시한 스크래처를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테슬라 고양이 집입니다. 아니 요게 웬 테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로 테슬라 차이나, 중국 테슬라에서 실제로 굿즈로 출시가 된 고양이 집 겸 스크래처 되겠습니다. 테슬라에서 스크래처가 나와? 아니 그럼 퀄리티는 어느 정도인 거야? 요런 궁금증이 분명히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테슬라 고양이 집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꼬고리 테슬라 라이프라는 브랜드가 있대요. 고양이 집, 고양이 뭐 이동장, 여러 가지 뭐 굿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요 테슬라 고양이 집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 좀 생각하기로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데, 거기에서 나온 고양이 집이라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어마무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출시가가 89위안, 89위안이면 16,000원 정도입니다. 테슬라 이름이 붙었는데 16,000원밖에 안 해? 이 녀석들 정신 차렸나? 굉장히 합리적인데? 집사분들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까가지고 제가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배송이 왔기 때문에 아주 따끈따끈 뜨거운 겁니다. 뜨거워! 저번에 솔직히 말해서 택배 사기당하고 나서 중국에서 시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신용이 안 가거든요? 자, 일단 크기는 요 정도. 오! 테슬라 라이프! 택배 박스에도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적혀 있어! 잠깐만, 신용이 확 올라가는데. 응? 아, 이거 조립형인가 보다. 그래도 재단이 깔끔스럽게 되어 있음. 어? 잠시만요, 테슬라씨 찢어져 있는데요. 이거 뭐야, 이거 덜렁덜렁 그래가지고. 이거는 얇은 골판지 재질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스크래처가 택 있는 거는 처음 봤이야. 뒤쪽에 보시면 멋있게 테슬라 라이프, 자동차 모양의 택도 따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네요. 스크래처도 따로 하나 만드는 설명서.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같이 조립해봐요 여러분들. 꼬고리. 약간 배 만들듯이 뼈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네. 이거야? 아니 뭐가 뭔지 알아. 아, 여기 있다. 여기 부품 번호가 다 적혀있네. 요 부품 번호를 이렇게 찾아서 하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요 정도까지. 여기다가 쏙. 어, 이번에는 11번 테슬라 로고가 들어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완성이 되었거든요. 이제 가운데에다가 요 스크래처를 넣어주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자, 마지막으로 스크래치 가운데에다가.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갓진 느낌들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이게 앞에는 굉장히 넓고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는 이런 아주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테슬라의 전기차 중에 언제 출시하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런 자동차가 있는데 바로 사이버 트럭. 그 사이버 트럭 뒷부분에 달려있는 이제 트렁크가 딱 요 모양이더라고요.
고양이한테 스크래처라는 거는 위에서 쉬기도 하고 발톱질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는 게 바로 스크래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가운데 스크래처가 있으면서도 이제 고양이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직접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잘 껴지질 않아요. 조금 힘줘서 이렇게 끼더라도 이게 어? 껴지는구나. 그리고 요런데 보면은 이게 아무리 그래도 종이다 보니까 조금 뭔가 약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져갖고 던져도 전혀 모양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튼튼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스크래처를 구입할 때 체크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고양이들이 요 부분에다가 스크래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좀 넓게 돼 있느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면적이 조금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제 고양이들의 사이즈를 고려했느냐. 고양이들이 크기가 천차만별 있잖아요. 작은 고양이들도 있고 뚱랑이라 그래가지고 튼실튼실한 그런 고양이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거를 선호합니다. 뒤쪽이 좀 좁아지다 보니까 이제 뚱랑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실제로는 이 친구가 이제 15kg까지 중량을 견딜 수가 있다고 해서 뭐 15kg 이상 되는 고양이들이 있나? 그 정도 되면 거의 하이에나야.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오래 쓸 수 있느냐. 우리 집사님들의 약간 지갑 사정이 흔들흔들 거리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굉장히 튼실튼실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한두 달 사용을 해봐야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공식 홈페이지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현재는 접속이 안 되고 해외 직구 같은 걸로만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지금 술도 팔고 잔도 팔고 뭐 정말 여러 가지 굿즈들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완판이 된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요 스크래처도 인기가 많아서 완판이 돼서 삭제를 한 건가? 좀 사이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뭔가 살짝 불신이 생기긴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플루마오라는 스크래처 브랜드가 있는데 요거랑 진짜 거의 똑같은 디자인으로 테슬라 스크래처보다 먼저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따라했다 뭐 그런 의혹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찾아보니까 이거는 빼박이던데 너무 똑같던데 출시하자마자 굉장히 잡소리가 많은 논란이 많은 스크래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미 저는 샀고 공냥이 꾹순이가 행복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공냥이 꾹순아 선물이야 오고리 공냥아 꾹순아 치워버려 치워버려 스크래처 선물 그치 그치 오 근데 근데 오 근데 얘가 크네. 아 생각보다 작네. 우와 바로 한다. 우와 테슬라 좋아. 공냥이가 이제 작은 편에 쏟아졌어. 근데도 여기 딱 들어가니까 완전 꽉 차네. 꼬리는 다 튀어나오고. 어때? 어때? 어때 공냥아? 오 좋은가 봐. 엄청 뜨거우네. 공냥씨 어때요? 좋아요? 오 정말 한 거 없었고. 오 근데 잘 버티네. 요런 거에 지금 발톱 자국이 여기? 일단 공냥이는 너무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 좋아. 어 열었어. 엄청 좋아한다고. 쿡순이는 살짝 살집이 있는 편인데 아 쿡순이도 조금 크기가 어때? 아 좋아. 사이버트로 탔다. 오 좋아 좋아. 귀여워. 아, 발 너무 귀엽죠. 몸에 비해서 발이 너무 조그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근데 이거 크기까지 안 좋아해줘도 돼. 그 안고도 아니고. 와 엄청 좋아하는데 쿡순이는. 쿡순이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이런 머스크 분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쟤 좋아해주는 분 좋아.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 딱 들어맞네. 조라 조라 조라. 아, 집으로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진짜로. 나름 편안한가 봐요, 여러분들. 그냥 누워버리네. 꼬고리!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테슬라 고양이 집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친구들이 상당히 좋아하긴 합니다. 좀 적당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좀 그렇게까지는 또 크진 않아가지고 이제 덩치가 좀 있는 고양이들은 조금 좁아할 수도 있다는 거. 아무튼 총평을 내리자면 이제 테슬라 브랜드 로고만 딱 입혀가지고 나온 쓸모없는 그런 스크래처는 아닌 것 같고 생각보다 세련되고 합리적인 가격에 쓸모있는 그런 스크래처인 것 같네요. 제가 꾹냥이 꾹순이한테 선물로 해주고 싶은 이제 고양이 용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다 구입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꾹냥이 꾹순이 제대로 된 근황 또 살펴보면서 여러가지 제품들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이쿡TV는 다음에 더욱 재미난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근데 왜 사이트는 없어진 거야? 이게 PTSD인가? 저번에 사기...